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영어강사 김신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영어 관련 컨텐츠가 아니라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국문학 전공도 그리고 국어 전공도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인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편입 자기소개서는 지필 이론이 압도적으로 중요하고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는 서브적인 개념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상의 자기소개서를 만드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지필이 정말 중요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서류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시간으로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만들어 가면 좋을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 하나 합시다. 이 영상을 듣고 나서 자기소개서를 위해 책상에 앉는다던가 그리고 노트북으로 글을 쓴다던가 하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동시간을 이용했으면 좋겠고 핸드폰을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생각나는 좋은 아이디어들을 먼저 기록을 하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노트북으로 모으는 식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되셨죠? 그러면 내가 현장에서 강조하고 내가 현장에서 피드백을 할 때 가장 주안점 두는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소개서의 작성 원칙 첫 번째, 남과 다른 자기만의 장점을 표현해라 라고 나옵니다. 다시, 자기만의 장점을 표현해라. 이 말은 여러분들이 50명과 여러분들이 100명과 경쟁을 했을 때 이것만 이야기하면 내가 교수님들 눈에 띌 수 있겠다.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이것만 이야기하면 내가 할 말이 많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 필요가 있다. 되셨죠?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대학교 살면서 사실은 남들과 비슷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장점을 생각해내기가 아주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내가 능력이 없을 수 있기는 한데 지금 내가 어떻다를 이야기하지 말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거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글을 쓰는 게 할 말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다시, 지금 내가 무엇을 잘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것보다는 앞으로 내가 이런 거를 할 테니까 앞으로 나의 잠재력을 당신 학교에서 키워주십시오 라고 어필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로 여러분들 우리 반도체 2진법 반도체가 있었고 재작년에 3진법 반도체라는 이론이 성균관대 학부생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착안을 한 편입 수강생이 나는 3진법 반도체의 상용화와 4진법 반도체 이론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3진법 반도체는 상용화가 현재 되지 않았고 4진법 반도체는 전혀 이론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은 이것에 대한 상용화, 4진법 반도체에 대한 이론 설립 이런 것들을 어필하고 싶었다. 실제로 서강대 전기전자학부에 합격하게 되었는데 이처럼 지금 능력보다는 앞으로 내가 이런 걸 할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뽑아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대학교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작성하라. 이 말은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만 적으면 안 돼요. 대학교 혹은 교수님께서 듣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석하고 사이트 들어가서 이 학교는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지도 정답을 어느 정도 알고 교수님이 듣고자 하는 말을 적어주시는 게 맞다. 됐죠?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의 장점, 키워드를 만들어 가고 그리고 지금의 능력이 별로 없다라면
미래의 능력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자. 이것을 어디와 연결을 하는 거냐면 대학교에서 강조하는 것과 연결을 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다. 되시죠? 여기 보면 좋은 자기소개서, 나쁜 자기소개서, 가만 보면 나쁜 것부터 합시다. 미사 여구보다는 여러분들이 일례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보니까 이런 걸 깨달았다, 혹은 이런 학회에서 무엇을 공부했다,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고, 한자성어라든지 현학적인 표현이라든지 라는 것보다는 최대한 솔직하고 간단하고 눈에 띄게 쓰는 게 훨씬 더 낫다. 됐죠? 그리고 구체적인 진학 동기 제시하지 못함, 쉽게 말해서 핵심어가 없으면 이거는 가치 있지 못하다. 됐죠? 학습의 동기가 뭔지, 목표가 뭔지, 여러분들이 핵심어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자기소개서가 어떠한지 성균관대와 한양대 거를 보여드릴 건데, 한양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됐죠?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읽어볼 거고,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균관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보면 지원 동기 400자, 학업 계획, 졸업 후 계획 400자입니다. 참고로 400자가 어느 정도냐면, 요 2번 질문 있잖아요. 요거, 요 질문. 요게 몇 자로 보여요, 여러분들? 요게 몇 자? 내가 나도 궁금해서 글자 수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여기 보니까 한양대 2번 이 글자 수가 52개더라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성균관대 지원 동기, 학업 계획, 졸업 후 계획 400자를 완성하는 건 요런 문장을 8문장만 쓰시면 됩니다. 8문장. 그리고 참고로 성균관대는 자기소개서를 검수할 때 음영 처리를 합니다. 누군가가 감수자가 누군가가 요런 식으로,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음영 처리를 해서 1차 합격자를 걸러낸다. 여기서 착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평가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음영 처리를 해두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8개 문장에서 핵심이 되는 것들, 평가에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음영 처리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가 됐죠? 그래서 성균관대 400자를 쓸 때 여러분들 음영 처리를 미리 고민하는 게 난 좋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먼저 나 이런 것들을 음영 처리 받았으면 좋겠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핵심어가 잘 드러나게끔 미리 한 문장 내지 두 문장은 킬러, 내가 여기 무조건 핵심적인 문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한 문장 내지 두 문장에 가장 중요한 문장만 만들면 돼요. 나머지는 빌드업이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식으로 만든다. 다시, 우리는 몇 문장 만들 거라고? 8문장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장은 두 문장만 만들어내면 돼요. 두 문장. 됐죠? 이 두 문장을 위해서 앞에서 빌드업을 하게 될 거고 뒤에서 요약하게 된다 라고 생각하면 많이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400자를 완성하고 여기다가 살을 붙이면서 1000자를 완성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건대가 됐건 한양대가 됐건. 되셨죠? 그래서 일단 성균관대 지원 동기, 학업계획, 졸업 후 계획을 400자만 완성한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식적인 걸 알려드려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식적인 것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명사화시키는 게 좋아요. 다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가치, 여기 보면 자신을 표현하는 키워드 이런 것들을 명사화시키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전직 건축학도가
기계공학과를 지원할 때 키워드를 어떻게 잡았냐면 오차가 없는, 다시 건축학도가 기계공학과로 지원을 할 때 이 친구가 키워드를 잡았던 게 뭐냐면 오차가 없는 건축을 만들고 싶다. 오차는 사람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다. 고로 사람이 배제된 기계를 만들고 싶다. 그럼 그 기계로 오차가 없는 건축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오류를 발생하지 않는 기계를 좀 더 공부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건축학도가 기계공학과로 바꾸게 되어서 실제 한양대 합격하게 된 사례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글 쓰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키워드를 먼저 생각해 두는 게 좋고 이것을 명사화 시키는 게 좋아요. 내가 진짜 말하고 싶은 그 키워드를 명사화 시키는 게 좋아요. 그러면 모든 글은 지원 동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치? 그러면 지원 동기의 공식이 뭐냐면 나는 이러한 가치를 이루고 싶은데 내가 지금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신 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채워주십시오. 이게 지원 동기가 되셔야 돼요. 다시 나는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나에게는 현재 이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신 대학교에서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나 이것 좀 채우기 위해 내가 당신 대학을 지원합니다. 라는 식의 글이 진행이 되셔야 돼요. 요가 됐죠? 그래서 지원 동기 공식은 편입을 통해서 내가 이런 부분, 내가 이거 추구하고 싶은데 내가 이거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편입을 하는 겁니다. 라고 어느 정도의 공식을 만들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눈에 다시 보여드리면 키워드 체킹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희망하는지,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근데 현재 나에게 어떠한 게 없기 때문에 당신 대학에서 이것들을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추구하는 이 가치가 당신 대학교를 만나면 나는 이런 게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게 될 것 같습니다. 학문적으로 이런 게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글이 완성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일단 짧은 시간 동안에 무언가를 완성하고 싶다면 이것만 먼저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남들과 경쟁을 했을 때 어떤 가치, 어떤 키워드를 자랑하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하세요. 됐죠? 절대로 책상에 앉지 마시고 이동하면서 핸드폰에다가 시간 날 때마다 요거를 먼저 해두시면 돼요. 요가 됐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지원 동기를 붙이는 거지. 내가 이런 꿈을 실현하고 싶은데 어떤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당신 대학교를 지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셨죠? 그리고 지원 동기까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학업적으로 연결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되시죠? 나는 이런 키워드, 이런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잖아. 당신네들이 붙여주면 나는 이런 학업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이런 공부하고 싶고 두 번째는 이런 공부하고 싶어. 첫 번째로 이런 공부하면 이런 부분이 실현이 될 거고 이런 공부하면 어떤 부분이 실현이 될 겁니다. 이 부분부터는 이제 학교의 커리큘럼을 보면서 두 과목, 여러분들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두 과목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글이 아주 잘 써질 거예요. 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이 과목이 필요하다, 이 과목이 필요하다. 되셨죠? 그러면 이걸 다 쓰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의 진로가 결정이 되겠지. 그치?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당신 학교에 갈 겁니다. 당신 학교에 가면 내가 어떤 과목과 어떤 과목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강해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꿈도 있고 학업까지 채워졌기 때문에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꿈을 실현할지 직업은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떤 역할, 어떤 직무, 어떤 기능할지는 쓰셔야 돼요.
어떤 영역에서 어떤 직무를 하게 될 거고 어떤 역할을 수행할 건지, 직업 굳이 적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죠? 세부적인 직업은 괜찮아요. 근데 그 직무 영역, 그 직무가 하는 역할, 그런 분야,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핵심적인 두 문장 정도만 만들어내면 성균관대의 이 자기소개서를 사정하시는 분들이 음영처리로 여러분들이 전달한 내용들을 잡아주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셨죠? 오케이. 이 정도까지만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에 너무 많은 에너지 쏟으면 안 돼요. 무조건 지필이 중요해요. 됐죠? 지필이 안 나오는데 서류를 쓴다? 안 돼요. 됐죠? 최소한 모의고사 기준으로 최소한입니다. 40% 이내는 들어오셔야 돼요. 프로파일러 모의고사 기준으로도 40% 이내는 들어오셔야 돼요. 지필이 중요합니다. 40% 이내 안 들어오면 자기소개서 지금 쓰고 계시지 마세요. 여기까지 되시죠? 두 번째,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우리 프로파일러 클래스 같은 경우는 11월에 전원이 다 스터디 체제로 진행해요. 서로가 서로의 글을 보면서 뭐가 강한지, 뭐가 부족한지를 서로가 검토하는 스터디형으로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혼자 하지 마시고 이 영상 딱 봤다라면 주변의 친구분들, 동료들이랑 같이 서로 검토하면서 뭐가 잘 됐고 뭐가 안 됐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학원을 다니고 있다라면 뭐 담임 선생님, 지도 교수님한테 보여줘서 이 서류가 어떤지 한번 읽어봐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여가 되셨죠? 오케이. 일단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만 진행할 거고, 여러분들 절대로 키워드가 없는데 책상에 앉아서 노트북 켜고 글 쓰지 마세요. 됐죠? 이동할 때, 학원 갈 때, 집 갈 때, 교통수단에서 고민만 하시고 핸드폰에다가 카톡 보내듯이 그냥 간단하게만 키워드만 적어두세요. 그리고 그 키워드가 매력적인지 주변 친구들과 대화 나누면서 픽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가치가 정해졌을 때, 그때부터 글을 쓰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하게 글이 쓰여질 것 같다 라는 게 편입 영어 강사 김신근의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한 달,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아랫배 힘 탁 주고 우리 남은 두 달 동안 바짝 노력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나도 기도할 거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강의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남은 기간 힘내서 학습하시고 서류 멋있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영어 강사 김신근이었습니다.